안녕하세요. 김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서초구에 나와 있는데 디월트에서 제품 설명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품 설명회 참석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디월트 고객체험센터에 와 있고요. 좀 있으면 이제 행사 시작한다고 하니까 예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르긴 다르네. 돌아가는 느낌이, 힘이 좀 충분히 돌아가는 느낌? 안녕하세요. 김 팀장입니다. 저는 저번 주에 디월트 행사를 마치고 지금 작업실에 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원형톱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. 배터리 관련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할 건데 그 실험을 하기 전에 원형톱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미리 준비한 이 부품을 가지고 조기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조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요 밑에 붙어있는 이 D자 부품의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 톱날 위치하고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판재를 하나만 갖다 대면 내가 원하는 자르고 싶은 위치에 판재를 놓고 밑에 바닥에 붙어있는 이 펜스 부분이 맞닿으면서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3cm 두께로 원하는 위치에 지금 펜스를 세워 놓은 거고,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 방식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기에 좀 용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, 현장이든 목재를 다루는 경우에 단순하고 반복되는 절단을 계속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런 가이드를 사용하시면 유용할 거고, 디월트에서 새롭게 출시된 배터리가 있는데 파워스택이라는 제품이에요.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배터리와는 다르게 스택형으로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층되어 있는 방식이고, 부피는 비슷한데 좀 더 낮고 넓은 형태가 되어 있죠. 이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만든 이 간단한 조기대를 사용해서 화판을 좀 여러 장 잘라봤습니다. 현장에 나가거나 테이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용량의 배터리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파워스택 배터리가 좀 더 빠르고 잘 잘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제가 잘라봤을 때는 한 1-2초 정도, 2-3초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, 개별적인 작업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이고 헤비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